네, 부평시장 입구에 요즘 아주 찾아보기 어려운 옹기 가게가 있어 잠시 들려봤습니다. 네, 다양한 옹기들이 아주 가득 차 있고요. 실내 가습기도 있네요. 가을부터는 실내 습도가 낮은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이런 거 집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도 아마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미 일상 노트입니다. 오늘은 부평 종합시장과 깡시장이 하나로 이제 붙어 있는데요.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으로서 오늘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빛깔들의 떡들, 먹고 싶네요. 이곳 시장은 주말에는 아주 사람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인데요. 오늘은 평일이라 한가한 것 같습니다. 요즘 여기저기 가을 꽃게가 아주 아까 대세인 것 같죠? 얘기했잖아, 언니. 아까 다 선별해놨다고. 편하게 드셔. 네, 이렇게 시장에는 흥정인지 싸움인지 구분이 안 가지만 그래도 나름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시장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아주 상당히 크죠. 네, 그래서 저같이 가끔 오는 사람들은 한번 들어오면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 그런 시장이죠. 강아지가 뭘 먹는 거예요, 지금? 아, 강아지가 주스 먹나? 뭘 주스 마시고 있나 봤더니, 하하, 이런. 세상에. 어이. 뭐, 왜? 아유. 안 먹어요? 사람 먹는 거, 내가 먹는 거다 그래? 먹어요. 이거 먹어. 커피도 먹고. 자, 저 커피도 먹고 다 먹어요. 고급이야 완전히 여기. 이거 아침에 경매 끝나자마자 물어. 이거 지방께 아니고 국내산 영평꽃게예요. 지방께는 안 좋은데 이거 영평교에서 나온 거라 꽃게 좋아. 지방에서 올라온 것도 꽃게 안 좋더라고. 얼마예요? 키로에 만 원밖에 안 해, 어머니? 몇 키로 달라고? 씻어먹고 쪄먹고 간장게장 부침으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그냥 감기. 맛있게 만져주시면 되죠, 맛있게. 15,000원. 1kg에? 네. 섞어서 드릴게요. 냉동 그날 냉동하잖아. 전이 저렴해서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2,500원, 2,500원. 2,500원입니다.
그건 색깔이 빨간 거인 것 같아요. 장떡이요. 네? 장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1980년대를 지나면서 이곳 그 부평역 주변은 유동인구가 아주 크게 증가했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부평역 주변 상권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먹고 싶다.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저기 동치? 짠지. 짠지. 아. 짜하치 우리지. 네, 이쪽 부평 지역 시장 하면은 보통 그냥 부평시장 이렇게들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부평시장 하면은 부평종합시장, 또 깡시장, 부평자유시장 등 이러한 시장들을 이제 합쳐서 그냥 부평시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마진, 정말 마진 없는 고기를 팔을까요? 그거는 글쎄요. 자, 고기가 안기 수잘 것이 몽땅 많아 죽입니다. 살이 꽉 차, 너무 좋아요. 보세요, 다 살아있어요. 뭐라요? 그래, 얼마 돈나? 자, 서세요. 버터구이, 소금구이, 잘 세워. 자, 말하자 말해. 야미 일상 노트는 이렇게 시장을 다니면서 아주 그 활기라고 할까요? 원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항상 생동감 있고 또 사람 냄새 나는 곳이 이곳 그 시장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거 하나에 만 원이? 예. 하나에 만 원. 아니 싸게 팔아야지 좀 자주도 사 먹죠. 이거 하나 가지면 한 보통 네 사람 뭐 이래도 안 먹겠어요. 네 명이나 먹는다고? 예. 양이 많아요. 뭐, 언니가 싸우고, 나는 동생이고, 여기 이렇게 만 원짜리 하나를 끌어놨어요. 이렇게 만 원. 만 원. 전주똥득 하네. 아, 그걸로? 예, 어, 예. 껍데기 있나요? 껍데기? 어, 있어. 5천지 드릴까요? 껍데기 5천지 드릴까요? 네. 언니, 조개자, 조개자. 5천지 드릴까? 네. 아.
맛있는 집이다, 맛있는 집. 이게 이거예요? 그렇지, 밝죠. 미니 족발. 미니 족발. 뚜둥이 또 잘라놓은 건데 양이 많지. 세 개를 잘라놓은 건데. 이거는? 그거는 또 그것도 니 마음 내키는 대로. 어때 족발 맛은 어때요? 아 좋아요. 쫀득쫀득하네. 네. 특별한 향도 뭐 없고 괜찮네. 네, 그래서 좋아라 해요 어른들이. 그래서 여기가 40년 된 족발집이 원조. 원조. 최고 행집. 40년 되셨어요? 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한 사람이 젊었을 때. 여기서 청춘을 네. 다 바치셨구나. 네, 네. 아. 족발에 뼈를 뜯어야지 제 맛이 나오는 거 이렇게 끊는 네. 맛이 이렇게 그렇죠. 훌륭하잖아 그치? 아유 훌륭해요. 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기름을 안 하면 뭘 어떻게? 기름 없이 그냥 구워요. 아 구워가지고 그냥? 네. 어떻게 가요? 시세? 6kg 20만원이에요 현찰로. 6kg에 20만원? 네. 청량고추? 청량은 더 넘고요. 청량은 더? 6kg에 현찰로 25만원 20만원. 이건 뭐예요? 이거? 태양초예요. 태양초? 안 뜨거워? 조금 뜨겁지? 좀 있어요. 천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네. Thank you.
내가 딱 한마디 했어. 야, 한번 더 생각해봐. 막 틀려. 이거 좀 계속 17? 이거 홍어는 어떻게 파세요? 네, 홍어야 2만 원. 어느 마늘이 제일 좋아해요? 다 좋은 마늘, 서산 마늘. 전부 다 서산이네, 네. 진짜. 의성꽃도 서산? 의성꽃 취급을 안 해. 저희가 농사돼서 팔아요, 서산에서. 아, 직접 농사 짓는구나. 네.